네가 처음 올린 영상이 100만 조회수가 넘던데? 9년 전 100만 조회수 미쳤다리 오졌다리 유승범 일론 머스크 아 머스크는 안 봐도 돼 걔는 안 봐도 되고 뭐 나 오바마 좋아하니까 만약에 연결해준다 진짜 뭐야 진짜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거는 사실 아무 곳에서도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어차피 10년 뒤에 편해질 사이라면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하면 안 되냐 너 유튜브 채널이 있던데? 근데 네가 처음 올린 영상이 100만 조회수가 넘던데? 허니버터칩 영상? 그때가 한창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거 리뷰하면은 엄청 조회수 넘는 어.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이 실제로 이제 내 대학 룸메이트랑 내 아. 룸메이트 친구가 이제 놀러 왔었는데 어. 딱 뭔가 콤비가 괜찮은 거야 어. 외국인과 한국인의 조합이 어.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터졌지 어. 근데 그때 나는 아이 무슨 유튜브는 무슨 대학교나 이제 졸업이나 해야지 대학교나 다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유튜브를 안 했어 그거 하나 그게 끝이었어? 그게 거의 사실상 아, 끝이었어 과자 유튜버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우리 엄마랑 앉아가지고 엄마 그때 내가 아 유튜브는 무슨 대학을 가야지가 아니라 대학은 무슨 유튜브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퓨리파이가 될 수도 있던 그렇지. 거야 나는 KC 나이스탯과 퓨리파이와 그렇지. 미스터 비스트의 계열에 올라와 있었을 텐데 글로벌한 유튜버로 그럼. 처음에는 원래 취업하고 싶어서 출판사를 시작했다가 그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그,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천만 명 넘은 그러니까. 인스타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일하면 마케팅 업계 디지털 업계에서 좀 그래도 경력을 좀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인턴으로 들어가기는 싫고 근데 저 사람이랑 일은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좀 눈에 띌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마침 그 사람이 나 다섯 번째 책 나온다 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의 책을 내가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면 내가 너의 책을 코리아에 팔았다 코리아에 소개를 했다 하면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지 파트너가 되는 거지 파트너로서 접근을 한 다음에 감동을 시켜서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목표를 했는데 취업 안 시켜주더라고 아 시켜달라고는 했어? 아 시켜달라고는 해야지 게리 책을 번역했잖아. 그쵸. 그때 얘기 잠깐만 해줄 수 있어? 나는 이제 원서가 나오는 날짜와 한국어 책이 나오는 날짜를 최대한 줄이고 싶었어. 그랬는데 이 원서 책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24시간 안에 100만 부 주문이 들어온 거지. 그 책이. 책 파는 게 240년 동안 100만 부 팔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나도 빨리 책을 내야 되겠다 하는데 번역가 분들은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맞춰도 최소 몇 달 후 길면은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일단 내가 해보자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극구 말리셨는데 처음에 결국은 그냥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PDF 원서, 워드 파일, 한영사전 그렇지 딱 세 개 펼쳐놓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외서 책을 이제 네 권을 냈는데 그 책의 저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 강연 뭐 이런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이제 다 듣고 그렇지. 어떤 말투로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되면 내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완전 그냥 빈 워드 파일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그 200 몇십 장을 다 채웠지 그 너가 강연 기획을 10년 정도 맞아. 했었었잖아 정말 딱 제일 기억 남는 한 사람을 딱 이야기한다면? 외국인 한 명은 나는 단언 앤더슨 쿠퍼 CNN 앵커 인 것 같아 그 미국 남부 지역에 그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대형 허리케인이 2005년도에 왔었어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아 뭐 정부가 잘 해결하고 있다 했었을 때 기자가 내가 지금 현장에 나와서 시체가 물 위에 떠다니는 모습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나 지금 소름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기자가 되고 싶다 기자 정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거는 사실 아무 곳에서도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대학을 언론학과로 처음에 진학을 했었어요 그래 나는 그 사람처럼 기자가 되고 싶어서 네 삶에 되게 큰 영감을 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떤 분쟁 지역이나 어떤 그 자연재해나 이런 사건이 있었던 곳에
최대한 내가 빨리 가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해외에서 책과 이런 콘텐츠를 빨리 전달하고 싶은 것도 거기서 유래가 되는 거지. 그 힘은 뭘까? 왜 그 사람들이 널 믿고 왜 너에게 호감을 가지고 호감이 있으니까 움직였을 거 아니야. 네가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금전적으로 야 돈 줄게 이줄게 이만큼 줄게 와 이거 아니었을 거잖아. 뭐야 너의 가장 큰 무기는 뭐야? 내가 첫 강연을 했던 것부터 뭐 앤더슨 쿠퍼를 할 때까지는 거의 한 8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8년 동안 작은 성공들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어쨌든 일종의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있었지. 뭐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름도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소속 기업이 있는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내가 그래서 나열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전까지 이런 사람들과 일을 했었고 이분들이 저의 행사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일종의 가장 강력한 패스가 되는 거죠.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내가 강연을 기획하거나 뭐 연사들 초청해서 혹은 저자들 초청해서 한국에 모시면은 와 되게 대단하다. 저도 뭐 그런 분 데려오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것만 총합하면 출판 강연해서 15년 했어요. 그러니까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 이게 작은 거를 계속 쌓아가야 되는 것 같아. 맞아. 확실히. 그 사실 내가 널 만난 것도 어떤 사교 모임. 난 그런데 처음 가봤거든. 사교 모임. 너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쨌든 맞아. 연결해서 쟤는 왜 저런 걸 할까가 되게 궁금했거든. 왜 하는 거야? 재밌잖아. 재밌어서.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40대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우리가 학생 때 친구 만들듯이 좋은 사람 새로 만나고 연결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게 그렇지, 현실이니까. 그렇지. 그냥 되게 좋은 사람들끼리 소개시켜주면은 친해지고 그들끼리 뭐 놀고 재밌어하고 그러면은 그냥 보면서 되게 일종의 좀 아빠 같은 마음, 되게 뿌듯한. 일단 이게 너무 신기해. 사실 이런 커넥터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나한테는 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게 이 오해야. 물론 단기적인 얻고 싶은 게 있었으면은 못했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야. 무슨 당장 뭔가를 얻고 싶어서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무슨 목표가 있어서는 아닌데 좋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면은 그분들 덕분에 뭐 나도 이제 좋은 곳에 초대도 많이 되고 그렇지, 좋은 사람들도 더불어 그분들도 나를 더 좋은 분들한테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이러면서 그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아프리카 생각하면 초원과 기린과 코끼리 생각하는데 약간 밥 굶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 가도 거의 서울만큼 건물들 많이 있고 발전돼 있고 스마트폰 쓰고 있고 너무 잘 돼 있고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랩탑이나 컴퓨터를 뛰어넘어서 우리 그러니까 더 모바일 세대에서 모바일 뱅킹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치? 너무 당연하고 모바일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고 궁금하면서도 그런 걸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뉴스를 계속 접하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보내는 이제 뉴스레터를 시작했어. 그래? 이메일로? 이메일로.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바깥에 좀 재밌는 소식들 있으면 그냥 클립해서 공유할게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뉴스레터가 처음에 이제 공개를 하자마자 수백 명이 가입 그 구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실제로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뭔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나가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바깥 세상에서 일해보고 싶고 더 큰 세상에서 놀고 싶은 활동하고 싶은 그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썼어. 책을 쓴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과 내가 봤던 세계 곳곳에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리더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더라 를 전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접해서 더 큰 세상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핵심 메시지였어. 이거 허니버터칩 너무 아쉽다. 만약에 이 기회가 지금 왔어. 유튜브 지금 갑자기 우리끼리 과자 먹는데 이게 우연히 녹화가 됐어. 과자를 너무 맛있게 먹어. 저분 과자 먹는 거 너무 보고 싶어요. 썼다. 나 그러면? 저는 더 안 할 것 같아. 과자. 아 명확하네. 네.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나도 안 할 것 같아. 내가 자랑스럽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뭘까 고민을 해서 사실 그래서 강연 기획할 때도 강연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뭔가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 얘기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뭔가 내가 하는 일이기는 한데 이게 내 정체성이자 레거시로 남기고 싶진 않았어요. 나는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IT 스타트업 쪽은 워낙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고 그런 뭐 요즘 뭐 스타트업 쪽 이런 게 워낙 트렌디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의료 쪽 하는 게 되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출판 쪽도 저는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사실 강연 기획을 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한 건 한 10년 됐는데 나는 완전 완전 공감해요. 내가 누구다라고 예를 들면 나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강연하는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해. 나는 이제 강연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네 맞아. 나 뭐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래서 항상 얘기 강연도 많이 하시. 근데 가급적 강연은 안 하려고 해요. 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야.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뭐 65세 퇴직하는 게 이제는 없는 얘기고. 그렇죠. 아까 그 60 환갑 넘으셨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짱짱하게. 그래서 저도 근데 그리고 이제는 특히 더 한 가지 커리어를 계속하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언젠간 정리하고 그렇죠. 다른 걸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 맞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럼요. 나도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되게 나도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야. 나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 스텝은 뭘까요?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까 그 오신 분한테도 계속 그런 거 물어.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야. 그럼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자연스럽고. 그래야지 나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나는 저렇구나 하면서 그거 너무 공감된다. 내가 소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있어도 나도 사실 매일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강연이야. 그러니까. 근데 강연자로 소개받고 싶진 않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 뭔가 더 확실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의 싶어요. 수식어가 강연자가 그치 수식어가 맞아. 그거 그랬구나. 네. 나는 왜냐면 너무 큰 행사를 해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프라이드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드 갖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큰 행사들을 해왔으니 그래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몰라.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유튜버가 내 수식어 혹은 심지어 막 인플루언서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유튜버 아니고 인플루언서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본업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컨텐츠 전달하는 무슨 말인지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어쨌든 이제 책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콘텐츠도 찍어야 되고 올려야 되고 하면은 어찌 됐건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그 일은 하고 있지만 맞아. 누군가가 한번 커피챗 같은 미니 강연회 같은 걸 했는데 이제 대형님 같은 인플루언서 분들은 뭐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전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맞아. 네,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서장훈이 막 이제 농구 끝나고 나왔을 때 자기 나 연예인 아니에요. 백종원도 내가 무슨 연예 난 연예대상 나 상 안 받아. 난 시상식도 안 가. 내가 난 그냥 맞아. 저기 장사하는 사람이지라고 했던 거가 같은 개념. 그런 거 같아요. 그 사실 나도 지금 이제 뭐 너의 정체성은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너 유튜버라고 나를 소개시켜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작가인가? 뭐 그렇게 눈에 띈 작가도 아닌데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다 하고 싶은 거 계속 찾고 있다지 특히 직장 다닐 땐 나를 항상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가 내 그거 확실한데 지금도 유튜버입니다. 근데 지금 회사 그만둬서 어쩔 수 없이 유튜버야 막 이런 느낌. 맞아. 그런 게 있었구나. 재밌다. 과자 유튜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과자 유튜버는 좋은 이야기네. 그게 난 더 재밌다.